기상청이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제기합니다.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는 레이더 자료를 이용한 언음비 정보와 전국에 있는 기상 관측 장비 강수 정보, 도로 기상 관측망 기온 정보 등을 융합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기상청은 노면 상태와 지상 기온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세 단계로 산출해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화면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